아이박스 이상점은 차량에 남겨진 아이를 즉각적으로 구조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아이박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첫째 부분이 감지하는 감지 부분, 그리고 그 감지된 부분을 신호 처리하는 주장치, 그리고 주장치에서 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서버 부분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, 감지기마다 MCU라고 각각의 CPU가 등록되어 있어서 아이를 감지하고 그리고 고장 요원을 체크해서 주장치로 정보를 보냅니다. 그리고 정보는 다시 클락션과 비상등을 울리게 하고 또한 서버로 정보를 보내서 그 서버에서 정보를 받고 각각의 그 개인의 휴대폰, 경찰서, 선생님, 기사님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